흠뻑 젖은 녹차 보송 따라가세요. 그야말로 숨이 상승하는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명곡이 탄생이 될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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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게! 자네들 혹시 장재인이라는 친구 하나? 그 친구에게 내가 곡을 써줬어. 어떤 곡인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야.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난 콧물 나. 햇살 가득 눈부시면 난 눈물 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난 졸려요. 어느 잠비흔 날리면 난 머리 빠져. 이렇게도 질병 많은 세상 강진이란 친구를 만났지? 강진에서 만났나? 아니 울진에서 만났다. 울진에서 만났어. 강진 친구를 위해서 밤새도록 만든 노래. 어떤 노래? 땡벌. 땡벌. Stay to you. 땡벌. Stay to you. 땡벌. Stay to you. 땡벌. Stay to you. 팝송인가? 아니네. 한글로 만들었어. 해외 진출해도 되겠어. 좋았어. 좋았어. 땡벌. Stay to you. 당신은 누구시길래. 아, 당신이 누구였더라. 난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요. 너무 힘들어.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반가워. 오빠 너무 짱이야. 중단 안 시켜요? 제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지 아냐고요? 설리가 갑자기 가수 안 하겠습니다. 녹화 중이었는데 펑펑 우셨어요. 이러더니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라는 것은 재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찍었어요. 그 장면을 저희 그게... 강심장에서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네. 아, 웬일이야. 찍지 말자고 했잖아. 짝 없는 남녀들이 진정한 짝을 찾는 과정을 그린 SBS 짝! 그 대망의 첫 방송이 3월 23일 밤 11시에 공개됩니다. 기네마 뉴스 방송 보신 분들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자. 나는 강심장.